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시고 또 섭리하심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며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의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강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가 멈춰야 할 길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강구할 때에 그 속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라고 산상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아서 마음의 창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의 감사를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내 앞에 결정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항상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야 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식이라고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기도를 기본 영성 수련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 3년간 예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는 문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이상 집중적인 기도를 20분 이상 드리라고 권면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마음이 혼란이 오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머리가 깨끗하지 못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막 혼미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럴 때에는 어떤 일들이든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이 없으면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끗하다면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미하면 결정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들어와서 20분 이상 1시간, 2시간이든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질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 목사님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맞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망합니다. 내 마음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옆에 텃밭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에 아무것도 아니면 세 발에 핀데 그것도 밭이냐고 나한테 뭐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밭이냐고 하면서 하는데 저게 저 밭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제가 지난번에 풀을 다 뽑았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풀을 다 뽑았는데 웬걸 다음날 그랬더니 풀이 또 났어요. 세상에 열심히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 비 오더니 또 20km 또 풀이 쌓였어요. 뽑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잡초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어제 분명히 뽑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도둑이 어느새 가라지씨를 뿌려넣어가지고 내 마음에 마치 가라지가 싹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낼 일이 하는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보니까 내 마음에 이 가라지씨가 심겨져서 풀이 쭉쭉 올라온다. 계속 뽑아야 할 줄 있습니다. 뽑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하기 전까지 어떤 일도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온이 없는데 결정하면 실수한 거. 지난번에 우리 예수기도 컴퓨터 영성 훈련하면서 영적 훈련의 법칙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제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건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마음을 주 앞에서 청결하게 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깨끗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평온한 줄 믿습니다. 평온한데 가짜 평온이 아니라 깨끗한 평온함이에요. 확신인데 그냥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에요. 내 마음이 그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100이라면 99.9%의 평온함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100%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100%가 되기 전까지는 결정하면 안 돼요. 완전한 확신이 올 때까지는 주 앞에 머물러야 할 수 있습니다. 99% 확신하는 게 1%가 아마 걸려요. 그러면 그 문제도 놓고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일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일을 결정하기에는 99%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가 뭔가 좀 이상한데 1% 끝까지 거 이렇게 무시합니다. 1%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강이 완전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순수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7절로 9절에 주는 나의 은신 조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너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다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중심으로 첫인상을 봅니다. 그리고 외모 중심주의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중심과 그 깊은 내면의 모든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들어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 보는 것과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근에 저희 한국에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선수를 좋아합니다. 양대 삼역 중에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어떤 선수 이렇게 오는데 그중에 이제 아, 이 굉장한 선수가 이제 한국에 중국을 거쳐서 왔습니다. 온 나라의 중국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축구장에 몇만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좌석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일 싸게 30만 원이에요. 60만 원짜리 있고 아주 그 고가의 티켓인데 그게 다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또 그 뭐냐 그 축구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사람도 밖에까지 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축구 선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도 받을 때 40분 이상 뛰는 걸로 계약을 하고 왔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몰려갔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벤치만 앉아있다가 갔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딨어요? 핑계는 뭐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벤치만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냥 또 팬사인회도 많고 또 미안하다는 인사도 많고 그냥 훌쩍 도망가듯이 가고 있어요. 그런 몸에서 사람들이 실망이 실망했어. 이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축구선수가 운동하는 장면들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충격 먹는 거죠. 아니 몸이 아프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막 운동을 하는 거죠.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 보면서 한국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 너무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했다. 이 그 축구스타가 한국은 별 볼일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지금 그 축구스타와 팀은 상당한 어려움 속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그 축구스타하고 그 팀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 나라가 안 줄 있습니다. 그 축구스타가 보니까 이 땅덩어리를 봤는지 경제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와가지고 영광이라고 하고 일본은 제 3위 경제 대국이니까 또 좋아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놀랐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호랑이의 기상을 가진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호랑이의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보통 동물입니까? 일본도 한국 잔업원들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이 국난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겉모습 바라보면서 대했더니 그 축구스타가 아주 고독을 치르고 있는데 법적인 제재까지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과 나라와 민족의 외모만 보면서 실수를 합니다. 겉모습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는 몸부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 무지한 말을 자랑처럼 행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무지한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지한 말이 마치 고집센 짐승인 노세와
같다고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노세가 얼마나 거짓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세같이 그 무식한 무지한 말을 하면서도 절대 자신의 거짓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갈로 분리로 탄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함이 사라진 계산적이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쉽게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싸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노세에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갈과 굴레로 단속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에 제갈을 굴려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모든 일을 그대로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난리는 겁니다. 이런 제갈과 분리로 단속하는 마음을 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싸움, 즉 영적 싸움을 행할 수 있는 기준점이 그럼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사모해야 할 부분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사모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권능과 은사와 기본은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온전하게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지 은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지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지 재물이 먼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먼저지 복이 먼저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역사가 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마음밭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음성이 있다고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많은 교우들로부터 시작된 가르침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빼놓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 마귀다. 내 생각도 마귀다. 호피 풀린 마귀처럼 놔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쪽으로 막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속에도 마귀의 생각이 틈에 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기도와 체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말씀을 비추는 등불로 사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사탁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감정으로 읽으면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분노가 쌓여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시시거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던가요? 안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정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지성으로 읽으면 불신자들의 생각이 그 안에 끼어들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며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지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은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 심령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뒤에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또 신뢰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말 누가 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보네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면 주여 나에게 오늘도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면 내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인생의 길, 십자가의 길, 성령의 길이 보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임하며 하나님을 뵈면서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에 탄성이 지르는 것은 세속적인 정신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는 참된 로고스의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어떻게 분별하며 이 영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길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